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이고요. 오늘 프루덴셜 생명의 서명수 스타 WM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색안경을 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서명수 스타 WM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이래서 보험을 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관리하는 고객이 그러면 얼마나 되세요? 21년 동안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객으로 모신 분은 지금 이제 한 천여 분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중에 자산가 분들도 꽤 계시겠네요. 그러면 자산가 분들 많죠. 많기는 하지만 네. 제가 뭐 자산가 그룹 일정 특정 이상 자산가들만 만나겠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의 고객군의 자산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하죠. 네. 정말 자산이 좀 작으신 분부터 뭐 천억대 이상 자산가까지. 아, 천억대 이상인 분도 계세요? 네. 대부분은 제가 만난 고객분들은 네. 대부분 후천적인 부자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보면 후천적이라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서 자수성가 한 거 그렇죠. 그러신 거죠. 분들이 네. 대부분이죠. 네. 뭐 전문가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고 아니면 사업체를 경영을 하시다가 사업소득으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한 50% 이상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원래부터 자산가 아니야? 라고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아니면 부동산이나 다른 주식 요즘 뭐 코인이라든가 네, 이런 네. 투자를 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요즘에는 좀 많아진다 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한 20% 정도 될까요? 아 생각보다 아니, 비중이 적네요. 제 고객분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네. 고객분들은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 근로소득으로 한 푼 한 푼 모으셔서 네.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 제일 좀 작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그럼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딱 아시겠네요.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보면 그분들도 어찌 보면 시스템이 있는 거죠. 네. 그 시스템대로 해서 그것도 부자 그 시스템을 또 자녀들에게 또 이전시켜 주겠죠. 그런데 네. 이런 부자들이 네. 아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험에 대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저 네. 역시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취업하자마자 가장 많이 연락받았던 게 이제 보험하는 친구들. 뭐 지금도 보험을 네. 어느 정도 좀 들고 있는데 네. 너무 과하게 가입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험을 우리가 보험을 들어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들어준다. 네. 보험 들어줄게. 그래. 보험 들어준다는 네. 거잖아요. 내가 상품은 금융 소비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보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런 부자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뭐 인맥으로 꽂아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보험을 뭐 몇 개를 가입했습니다만 네. 전부 지인이거든요. 네. 지인이 아닌 걸로 가입한 건 없어요. 네. 보험에 대한 생각이 네. 조금 경직돼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인이 막 연락을 취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 분이시니까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아니, 저는 그리고 같고. 친구니까 네. 가입을 한 거예요. 그것도 거절 못 하시고. 네. 그렇게 이제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액수도 많이 늘어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부담됩니다. 부담된다. 일반인이 보험을 드는 목적과 자산가들이 보험을 드는 목적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뭔가 효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면 부모님한테 뭔가 보답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마음. 그래서 99년도에 제가 종신보험 1억을 가입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인한 첫 번째 보험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은 그 마음인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산가가 되려고 돈을 모아가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쵸. 그런데 그분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야 부자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 시점에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나한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면 네.
큰 돈이 들어가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장애 상태가 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라면 네. 내가 원했던 목표는 달성할 수 없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의 빈자리를 아무도 채울 수는 없겠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까지 모아둔 자산은 손 안에 쥔 모래알처럼 싹 다 빠져나갈 수밖에 예.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수단인 거죠. 그 지키는 수단이 보험이라는 거고.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네. 내가 죽으면 이 나머지 가족이 가난해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느 시점부터는 그걸 걱정하지 않는 시점이 맞습니다. 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보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의 네.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산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뭐 좀 걱정하는 부분이 네. 어찌 보면 세금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사업소득이 높으신 분들 아니면 종합소득이 상당히 크신 분들은 거의 절반을 먼저 떼어가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는 안 끼쳐야 되겠다라는 네. 그 마음, 인간 사랑, 가족 사랑의 마음인 거죠. 네네. 그렇죠. 이제는 그런데 아니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과거에 만약에 사임당님께서 2억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자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데 네. 내가 죽어서 2억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점을 이제 넘어서신 거죠. 죽고 나서 2억이 나온다는데 네. 내가 이 돈을 다달이 내는 게 의미가 있나? 그렇죠. 진짜 그거를 가입하라고 이제 친구들이 가져오면은 네. 아, 내가 이거를 2억 때문에 이거를 가입을 해야 되나?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돈 가지고 우리 애한테 잘해주는 게 낫지 네. 않을까? 네. 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그쵸. 거죠. 예. 그런데 자산가들은 절세를 위해서 뭔가 세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뭔가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은 네. 자산가들은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만 자산을 읽은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분이 300억대 자산가예요. 부동산으로만? 네. 부동산으로만 네. 300억대. 네. 만약에 혹시 네. 당신이 이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상속인에게 혹시 어느 정도 상속세가 나올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00억대 부동산이 상속이 네. 되면 네. 사기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금매로 나가야 되고 그죠, 금매는 그죠. 후려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00억 자산가는 최소한 100억대의 상속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이 나온다. 네. 그러면 상속인은 그 100억의 상속세를 네. 낼 만한 세원이 있을까요?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100억 정도까지는 제가 설계를 안 해드렸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50억 정도의 상속세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기도 하죠. 힘들게 모은 자산이거든요. 네. 힘들게 모은 자산을 우리가 뭐 탈세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절세를 하고 상속인에게 그만한 상속세원을 마련해주고 네. 그리고 상속인들이 자산은 많이 받았지만 그 정도 되면 5년 동안 분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 분납하는 그동안에 힘들지 않게 뭔가를 준비를 해주는 것. 그런 마음은 다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자산가들의 마음.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공부를 네, 시켜야 되는 네. 부분에서 힘들지 않게끔 부의 이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잘 모아서 잘 물려줘야죠. 내가 내 때 네. 진짜 뼈 갈아넣고 네.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노래 중에 피땀 눈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모았는데 넘어갈 때 네. 반이 날아간다면 그러면 슬프죠. 쉽게 눈 못 감으시잖아요. 아, 그 아니 그러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 내 대는 부자는 포기했다. 우리 애 대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토대를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넘어가려면 네. 내 대에 토대가 만들었는데 넘어갔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기반을 단단하게 닦아서 우리 애의 시작하는 기반은 더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네. 하고 싶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자산가가 되고 싶지 않은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거죠. 그죠? 네.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사임당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의 대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세대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맞는 플랜이
제가 그런다고 해서 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은 미국에서 뭐 인구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의 소득에서는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평균 한 7배 이상 부자네요. 그럼요.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50대 자산가 중에서 절반은 유태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분들은 돈에 대한 생각 마인드도 좀 다르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보험금을 가입하는 사이즈가 10만 불 정도라면 네. 유태인들이 가입하는 건 100만 불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태인들이 조부모가 예를 들어서 1억 종신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네. 1억은 언젠가 부모에게 상속이 되겠죠. 네. 그리고 부모님은 10억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그걸 받은 자녀는 100억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부의 이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네. 유태인들은 그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사유를 들어야 되는 이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제 자산을 이전해 줄 때 네. 제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가입을 할 때 일정 시점 지나서 자녀들이 뭔가 소득이 발생하면 네. 이제부터는 이걸 네가 납입을 해 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네. 왜냐하면 언젠가 부모가 사망해서 그 사망보험금이 자녀의 자산이 될 건데 네. 자녀도 그 자산에 대한 책임감을 지우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몇 세대가 흘러간다라면 네. 그 세대의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보험이라는 부분은 부의 대물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어찌 보면 네.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듯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나요? 사망보험금은 네. 상속 자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럼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모든 금융상품은 사임당님도 뭔가 은행이나 증권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네. 하나의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임당님 이름만 쓰게 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쓰죠. 네.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은 네. 보험에 관계된 이 계약에 관계된 사람들이 최소한 3명이 들어갑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는 거죠. 한 명을 더 추가한다라면 돈을 내는 사람까지 네네. 4명이 되는데 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계약에 관련된 분들이 많아지죠. 네. 이 많은 것을 통해서 뭔가 절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딱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 저희가 보통 말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네. 그때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뭐 해약을 했거나 네. 해약을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중도 인출을 했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을 받거나 네.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거나 네. 이게 보험 사고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험 사고 시점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할 때 그렇죠. 네. 그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어떻게 네.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상속자산에 포함되기도 하고 상속자산에 포함되기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입을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절세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많은 고객분들이 자산가들이 제가 부동산 비중이 상당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 70% 정도는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이 있더라도 그 100%가 대부분 한화자산이거든요. 한국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할 때 자산의 아예 외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가 좀 있다라면 네. 어떤 대한민국에 리스크가 닥쳤을 때 한화자산의 어떤 가치가 하락 부분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어떤 외화자산 네. 예를 들어 달러자산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 꼭 구성을 하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만약에 보험이 필요하다면 네. 보험을 달러로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요. 아주 네.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달러 자산도 준비하면서 보험이라는 보장도 내가 챙겨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품들이 너무 멋진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이나 아니면 그런 상품이 어떤 건지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루덴셜 생명에 있는 스타WM에서는 이렇게 자산가분들을 위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자산가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을 네네네. 위해서. 네네네. 그럼 이렇게 자산가분들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평범한 분들을 위한 보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런 뭐 내가 상속세라는 게 10억인가? 10억까지는 뭐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세금이 없다. 하더라고요. 네. 상속 자산이 네. 얼마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이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일괄 공제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그냥 네. 5억 정도 네.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한 5억 정도 이렇게 10억이 이제 공제가 되고 네. 그거 외에 뭐 장례식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자산 공제라든가 네.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상속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네. 최대 5억까지 공제가 되는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10억이 공제된다. 그래서 10억 이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2차 상속이 발생하면 이제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 공제를 못 받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금액 이하면 내가 네. 상속 재원의 마련을 목표로 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 경우에도 네. 보험을 가입을 해라 이런 네. 얘기를 듣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준비하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 받아서 뭐 할래? 아니면 그럴 확률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기 때문에. 네네. 요즘 젊은 분들은 특히 더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적이라는 부분은 다른 어떤 투자라든가 네. 저축 부분에는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은 확률을 계산해서 가입하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확률이 그 확률이 만약에 9% 1% 네.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1%가 나에게 발생하면 100%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꼭 보험이 보장성 상품만 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저축성 상품 그리고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아, 네. 91학번 공돌인데 네. 첫 직장도 이제 삼성 SDS에서 이제 엔지니어 역할을 네네. 했었고 3년 반 활동하고 대리 달고 네. 이제 프루덴셜 생명으로 2001년 7월 달에 옮겼습니다. 왜요? 보통 이제 보험한다 그러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되게 부탁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고 네. 뭔가 인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나 네. 아니면 좀 어머님들 이런 분들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인생 2회차? 네. 약간 이런 도전 여기에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생들. 네. 그렇죠. 대학생들 많이 뭐 인턴 비슷하게?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보험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98년도에 삼성에 들어가고 네. 99년도 그때 제가 한참 읽었던 책들이 네. 상인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 네. 그리고 뭐 스펜스 존스의 누가 내 지지를 옮겼을까 네. 이런 책들이 한참 심취해져 있었습니다. 아. 그 책들을 여러 번 보면서 이 사범이 경제 사범면에서 네. 내가 근로자로 있으면 돈을 못 벌지 않을까. 내가 자산가가 될 수도 없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직업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네. 그래서 그때 제 담당하는 라이플래너가 있었거든요. 프루덴셜 장명에 네. 그분께 이제 여쭤봤었죠. 형님은 돈을 좀 많이 버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네. 관심 있니? 관심 있다. 그러면 네가 한 만큼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라 네.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하. 받아서 이걸 받고 나서 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죠. 지원을 했는데 네.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네. 직장도 번듯하고 그러니까. 뭐 4년제 대학을 네네네네. 나와서 직장 번듯한데
조금 전에 이제 사임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보험이 설계사에 대한 생각이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많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떨어진 거죠. 기분이 솔직히 많이 나빴습니다. 네. 무슨 보험회사가 나를 떨어뜨려? 인생에 대한 실패를 맛본 첫 번째 케이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요프를 하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네. 뭐 프루덴셜 생명은 정말 이제 전문가 쪽 소수정예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그 커 나가신 분들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는 네.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진짜 스타들만 네. 모아서 스타 WM이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다면서요. 네. 이건 어떤 조직이에요? 프루덴셜 생명이 작년에 KB금융그룹 소속으로 이제 네. 같이 조인이 되고 그러면서 신생 조직으로 스타 웰스 매니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일명 그냥 스타 WM이라고 부를게요. 네네. 이분들은 VIP 자산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은행 정권 PB, 그러니까 은행의 PB, 그리고 정권의 PB, 그리고 저와 같은 스타 WM 이렇게 한 그룹을 통해서 네. 이분들이 자산가 한 분의 어떤 종합적인 재무 상담을, 재무 관리를 해드리는 네.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직이 새로 준비가 되었다. 그 전국에서 몇 명 뽑았다고 했죠? 지금 현재 첫 번째 파일럿은 28명. 네. 아, 28명 뽑았습니다. 안에 서명수 님도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결이 있으실까요? 비결요? 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프루덴셜에 조인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조인을 하게 되고 한 해 영업을 끝냈을 때 2001년 말에 영업을 끝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금융 전문가인가 아니면 보험 전문가인가 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도대체 고객분들에게 나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할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줘야만 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선배분이 우리나라에도 뭐 CFP라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프루덴셜에는 아직까지는 없고 네가 한번 공부를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알아보니까 이제 국제고인 개인재무설계사라는 그런 자격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 그러면 저거라면 이제 금융권에 관련된 재무상담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부동산부터 투자, 은퇴, 노후, 뭐 세금, 보험 이런 8가지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저걸 공부하면 고객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AFPK라는 자격을 네. 취득을 하고 2004년도에 이제 CFP를 달성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교육을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가고 뭐 해외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과정을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세무사 까지 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세무사 자격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는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네. 머리가 나쁜 모양입니다. 아유, 네. 그런 어떤 지식의 축적 과정이 상당한 축적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좀 신뢰감을 좀 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네. 제가 뭐 지금 대표로 이야기하지만 프루덴셜 라이프 플래너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이 네. 쌓여서 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프루덴셜 생명이 KB금융그룹의 계열사가 이제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작년 언제 됐었죠? 작년 9월입니다. 아, 작년 9월부터 네. 좀 새로워진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새로워졌죠. 왜냐하면 단일 생명보험사로서 고객분들의 그 많은 니들을 네. 충족시키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세상은 더 그렇게 된 거죠. 네네. 그렇지만 KB금융그룹에는 은행, 정권, 손보 그거 외에 엄청나게 많은 그룹사가 있기 때문에 네. 시너지 효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타웰스 매니저도 네. 은행 PB, 정권 PB 그리고 저 이렇게 한 그룹을 통해서 VIP 종합적인 재무 상담을 해주듯이 프루덴셜 생명이 KB금융그룹으로 편입되면서 고객분들에게 그런 어떤 큰 시너지 효과를 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작은 부자가 네.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스타WM님의 목표라고 하셨는데. 저의 목표입니다. 네네. 고객들과 상담할 때. 네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한 팁을 한 가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정말 많이 하시니까 네.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이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이제 폭등을 했는데 자산 가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1, 2억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맞아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너무 다들 그냥 으극하니까 뭐 집도 그냥 5억, 10억 올랐고 주식도 뭐 한 50%, 100%는 다 오른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좀 버블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객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 돈은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결과에 대한 성공은 상당히 잘합니다. 어떻게 뭐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공부했다 하는 셈 치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아 그냥 뭐 이 정도는 주식 투자를 하면 이 정도는 그냥 생각해야 돼. 그렇지만 쉽게 잃을 수 있는 돈은 저는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피땀을 흘려서 만든 돈인데 그 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인생은 실전입니다. 아, 많이들 보셨죠? 네. 저도 그 고객분들에게 잃지 않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전달해 주고 싶은 생각이고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위에 뭐 프루덴셜 생명의 스타트업님이 아니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에게 좀 상담을 하시면 좋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앞으로 많은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제 고객분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좋은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주위 분들과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을 지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프루덴셜 생명의 서명수 스타WM님 모시고 보험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